저희 보쏘라는 팀은 각 분야의 보스들이 모여서 만든 팀입니다. 네, 이번 쇼케이스는 넥슨 동화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. 우리나라의 전래 동화들이 넥슨의 게임 캐릭터들과 녹아들면서 좀 더 재밌고 흥미로운 이런 공연을 만들어 봤습니다. 기존의 게임 캐릭터를 어떻게 전래 동화 속 캐릭터로 자연스럽게 잘 매칭을 시킬 수 있을까? 우리가 한 번쯤 해봤을 게임, 그리고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카트라이더의 그 음악이 어떤 식으로 새롭게 쓰여질지 기대해 주시고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저희 현대연이 프로토타입을 소개 간단하게 드리자면요. 한마디로 대명사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청춘! 저희 작품 필수 극락왕생은요, 메이플 스토리를 기반으로 창작된 저희 작품입니다. 씻김꽃과 그 게임이 융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죽은 슬라임, 죽은 몬스터, 죽은 몸과 게임 속 세계관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죽음을 달래고 그들의 원혼을 씻겨주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이걸 보고 나서 아, 전통화는 또 전통이라는 또 예술 창작 분야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났을 때 이렇게 또 재밌을 수 있구나, 이런 것들을 좀 느끼시면 좋지 않을까. 저희들은 악기와 음악과 소리꾼, 그러니까 판소리하는 배우들까지 함께 앙상블을 이룬다, 이런 생각으로 놀면서 앙상블을 이룬다는 의미로서 플레이 오케스트라라는 팀입니다. 네. 저희 작품은 이제 여러 가지 그 바람이 나라 이야기 중에 온달과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골라봤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 안에 있는 해악성이라든지, 그리고 평강이 갖고 있는 진취적인 여성상,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, 굉장히 해보고 싶었던 그런 일렉트로닉 사운드와 마당놀이의 결합, 또 이런 것도 아직까지 없었으니까 네,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저도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. 내 삶과 이 게임이 어떻게 만났고 하는 기억을 좀 떠올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.